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아수스에서 빌려줬다고 해야 되나? 네, 뭐 다나와 체험단에서 당첨돼갖고 리뷰하는 아수스 비버북 X513EA-PQ031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성능 리뷰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11,800점 정도 나왔고요. GPU 점수가 2,700점 정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CPU에 비교할 수 있게끔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점수 이상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i7-1165 있죠. i7, 솔직히 i5랑 i7이랑 저전력은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무조건 i5 추천드린다. i5 들어간 요 제품. 그래픽도 뭐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평균 점수는 보여주고 있겠다. 오케이. 자, 이제 긱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긱벤치 CPU 점수 보니까 6490점 뜬 거 확인했고요. 요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i7-7700이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i5-8500이랑 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U 같은 경우는 12500 점수 이것도 비교해드리면은 RX550 그리고 그 예, 위에 보시면은 MX350 보이시나요? MX350이 12700점으로 예, 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인텔 내장 그래픽이 11세대 i5 이상 제품부터는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지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PC마크 예, 익스텐드 버전으로 했어요. PC마크 익스텐드 진행했고요. 3970점 뜬 거 확인했습니다. 자, 파이널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2879점 나왔고요. 타임 스파이 같은 경우는 1259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했고요. 타임 스파이 20번 돌리니까 성능 저하가 약 0.4% 정도, 99.6% 네, 성능 저하 거의 발생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CPU 온도 최고점 82도까지 올라간 거 확인했어요. 나름 괜찮다. 90도 안 찍었으니까 나름 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발열 테스트 비정상적인 풀로드 상태 꾸준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해당 테스트에서 CPU 온도 75도에서 안정화되는 거 확인했고요. 해당 온도대에서의 클럭은 2.4기가로 네, 그래도 기본 클럭은 뽑아주고 있다. 네, 그리고 해당 테스트 시 표면 온도 측정을 해보니까 가장 뜨거운 부분이 46도 그리고 키보드 단이 41도라서 실질적으로 키보드에서 발생하는 그런 발열은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있겠다. 예, 나름 41도면 쓸만한 수준이에요. 요런 플로드 상태에서 아시겠죠? 자, 이제 소음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플로드 상태로 소음 테스트 진행을 했습니다. 51dB 나온 거 확인했고요. 꽤나 큰 편이긴 하죠. 사무용 노트북 치고는 큰 편이긴 합니다. 다만, 네,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팬 소음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팬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이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FHD NTSC 46%를 지원합니다. sRGB 100%를 지원하지 않죠. 색재 연율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밝기 또한 250니트로 밝은 편도 아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60Hz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 재생 해봤습니다. 4시간 45분 떴어요. 아쉽습니다. 네네. 배터리 성능 아쉽습니다. 저는 6시간 찍어야지 원데이 커뮤니티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제품 USB PD 또한 지원하지 않아서 충전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 테스트 같이 듣고 오실게요. 오셨나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가격대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을 생각하더라도 확실히 괜찮은 스피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수스 스피커는 괜찮아. 좋았어요. 자, 이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양한 게임들 진행을 해봤고요. 우선은 롤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20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95프레임 하위 1%도 다 60프레임 이상 띄워주죠.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그런 사양.
오버워치로 넘어갈게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56프레임 떴고요. 최상 옵션에서 24프레임 떴습니다. 힐러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오버워치는 플레이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거로 추천드립니다. 여기 하위 퍼센트도 18프레임, 8프레임으로 너무 낮잖아요. 예, 비추. 자, 로스타크 플레이했습니다.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8프레임, 최상 옵션에서 14프레임. 아니, 로스타크는 거의 배그 수준인 것 같아요. 예, 배그 수준. 다만, FPS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레이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PG잖아요. 네, MMORPG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특성상 어느 정도 이렇게 참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티아2 레저렉션, 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33프레임 떴고요. 최상 옵션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얘가 계속 튕겨요. 네, 플레이할 때마다 계속 튕깁니다. 요거는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블리자드 탓인지 아니면은 뭐 아직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에 오류가 있는 건지 뭐 아무튼 네 그런 연유로 할 때마다 한 5번 6번 했는데 다 튕기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최하 옵션에서 나름 괜찮게 잘 됐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배그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37프레임 떴고요. 최상 옵션에서 21프레임 떴습니다. 로스타크보다 더 잘 떴고 하지만 하위 1% 보면은 9프레임 4프레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그 또한 존버하다가 죽을 게 아니면은 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제 장점, 단점 그리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장점, 네, 첫 번째, 나름 가성비. 이게 60만원 중반이거든요. 60만원 중반이면 다양한 옵션이 있죠. 예, i5 들어간 다양한 옵션이 있긴 한데 애매한 가성비가 낫겠다. 나름 가성비보다 애매한 가성비. 예,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가격 대비 준수한 완성도랑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 솔직히 아소스를 제가 처음 리뷰를 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마감 같은 것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생각보다 요 가격 대비 괜찮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한 네, 아소스에서 별도로 이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주어지는데 그런 것 또한 나름 섬세한 터치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표면 발열이에요. 키보드 다운 온도가 41도까지밖에 안 올라오죠. 풀로드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요 키보드에서 올라오는 발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마지막 장점. 자, 이제 단점 찝어드려야죠. 단점 첫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색지연율 낮고요. 밝기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유튜브가 4시간, 예, 반밖에 못 찍어요. 4시간 45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USB PD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그러니까 만약에 오래 쓰신다면, 밖에서 오래 쓰신다면 충전기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냐? 네, 가성비가 준수하면서 나름 소프트웨어적인 터치도 중요하면서 아소스 노트북을 쓰고 싶다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게임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시겠죠? 자, 요로크롬에서 간단하게 아소스에서 빌려주지 않고 다나와에서 빌려준 아소스 노트북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